Hi guys! Are you a big fan of a Korean star or boy band such as BTS or EXO? If so, you surely have tried writing to them or wanted to do it. As you may or may not know, I love watching sports games. So I would always imagine talking to sports stars and think, what should I say when I meet them in person? It'll be a super brief moment when I get to talk to them because I'll be surrounded by a lot of other fans. So I should speak really, really fast, like this. So we thought that we would help you guys who are struggling to make Korean sentences. And last month, we asked you guys on social media to leave a short message that you would write to your favorite star, so we could translate them into Korean and give our ebook, Fan Letter Recipes, as a gift. And you know what? We got around 1,000 messages. And after reading all of your comments on Instagram, Facebook, and on YouTube, we have picked 10 winners. But before we translate their messages, since we saw that a lot of people wanted to say the same thing, let us introduce the 10 most common phrases first. Are you searching for a way to write the perfect fan letter? We've examined countless fan letters and gathered the most common phrases all in one place. Fan Letter Recipes. Get your copy at talktomeinkorean.com. Onjenga 오빠를 꼭 만나고 싶어요. 데뷔 5주년 축하드려요. 처음 데뷔하셨을 때부터 팬이었어요. 활동하실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매일 오빠 노래를 듣고 힘을 내요. 항상 응원할게요. 저는 항상 오빠 편이에요. 2013년에 오셨을 때 콘서트에 갔었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앞으로도 화이팅!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랄게요.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꼭 챙기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Now, the Talk to Me in Korean teachers will read 10 winners' messages translated into Korean one by one with feeling. Even if yours was not picked, I'm sure you'll be surprised to see how many people are on the same page as you. So pay attention and keep your eyes wide open to see if your favorite star comes up. BTS 멤버들에게 안녕하세요. 항상 언젠가는 오빠들에게 편지를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오빠들은 지난 2년 동안 제 삶의 한 줄기 빛이었어요. 오빠들 덕분에 제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낮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밤에는 평안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빠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빠들 모두 다 사랑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화이팅! 엑소 멤버들에게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달이면 데뷔 7년 차네요. 시간 참 빨라요. 오빠들 덕분에 제가 계속 꿈을 좇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전 지금 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 역시 제 꿈이었어요. 언젠가 오빠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빠들이 엑소엘에게 항상 솔직하고 현명해지자고 말한 것처럼 언제나 겸손한 엑소로 남아주세요. 아이유 언니에게 데뷔 10주년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언니의 노래를 들어요. 제 기분에 맞는 노래가 언니 노래 중에 하나는 꼭 있거든요. 언니가 출연한 드라마랑 영화를 보면서 배우 아이유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유애나를 위해서 좋은 노래 더 많이 불러주세요. 사랑해요, 아이유. 오마이걸 멤버들에게 지난 1월 20일 시카고에서 했던 미국 투어 콘서트 정말 잘 봤어요. 모두들 프로페셔널 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멤버 승희의 생일을 축하하며 관객들이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순간이 가장 좋았어요. 시카고에 와줘서 고마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슈퍼주니어 멤버들에게 항상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엘프는 오빠들의 엉뚱한 행동마저 언제나 사랑할 거예요. 오빠들은 이미 아저씨가 됐지만요. 물론 우리도 아줌마가 됐고요. 음악과 예능에 대한 오빠들의 열정 참 보기 좋아요. 언제나 기다릴게요. 70살이 돼서도 무대에서 공연해 주셔야 돼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을 담아 영원한 엘프. 이동욱 형에게 저는 여인의 향기에 나온 형의 모습을 보고 팬이 됐어요. 그때부터 형이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저 지금은 진심이 닿다에 빠져 있어요. 정말 형의 진심이 저에게 닿는 것 같았어요. 올해가 형 데뷔 20주년이에요. 앞으로의 연기 생활도 성공적이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트와이스에게 저는 언니들이 정말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Yes or Yes예요. 저는 2016년부터 언니들을 좋아했어요. 신의 은총이 있길 바랄게요. 몬스타엑스 멤버들에게 참 신기해요. 팬이면서 한국어도 모르고 오빠들 이름도 헷갈려 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는데 그게 벌써 3년도 넘었네요. 저는 작년 여름에 한국에도 다녀왔고 오빠들의 베를린 콘서트에도 갔었어요. 이 말을 한국어로 해주려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어디서든 몬스타엑스를 응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서준 오빠에게 저는 데이트가 엉망으로 끝날 때마다 박서준이라면 절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을 높여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모든 아이돌들에게 팬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아이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멋진 음악을 들려줘서 고마워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